안녕하세요. 마리맘 옥상정원입니다. 아, 파도가 너무 멋있네. 뭐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저기 너무 멋있게 와서 저거 찍고 싶어서 저희가 시댁 어른들과 이쪽으로 휴가를 왔어요. 며느리들이 다 싫어한다는 시월드. 그래서 시금치와 시들떡도 안 먹는다는 시월드. 저도 어릴 때는 시집살이 고달프게 했고 그래서 몰랐던 여자의 일생이란 노래를 시집 와서 배워갖고 그렇게 구슬프게 부르곤 했었죠. 눈물이 많았고 서러웠던 시절들이 있었어요. 근데 한 35년 살면서 자녀들 다 출가시키고 이러다 보니 알아주는 세월이 있더라고요. 고생했다고, 그때는 그렇게 해서 미안했다고, 마음고생 많이 시켜서 미안하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뭐 먹고 싶냐고 이렇게 해주고 계신 거 보면 선한 끝이 있다라는 게 이런 걸까요? 아직 그렇게 인생을 엄청나게 많이 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부딪히지 않고 부딪힐 일이 있으면 살짝 피해갔고 그렇게 살았어요. 억울한 일도 있었지만 그것 또한 부딪히지 않으려고 했었어요. 어떤 가족으로 살아가야 되니까. 세월이 흐르고 정말 너무너무 지금은 시댁이라는 그런 게 없어요. 그냥 시누이들이 언니 같고 내가 의지할 곳이 생긴 것 같아서 지금은 우리 친정 가족들보다 시누이들을 더 좋아하고 시댁이 더 편한 35년 차 며느리랍니다. 영상으로 보는 거랑 실물로 보는 거랑 엄청 틀려요. 세상에 삼킬 것 같은 거? 무서움? 그런 게 있네요. 아 여러분 이제 저도 목요일이면 집에 가는데 그때부터 또 다육이랑 사랑을 속삭이며 그렇게 살아야죠.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요. 안녕히 계세요.